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영상 장비 고르실 때 가장 우리가 휴대성 있고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것 중에 오즈모 포켓하고 고프로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이게 고를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다 사용해 보니까 이 부분만은 오즈모 포켓이나 고프로가 낫다라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섀도우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일단 오즈모 포켓은 눈에 안 띄어요. 확실히 뭐 두 제품을 놓고 보면은 보통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손에 이렇게 파지하고 찍지 않습니까? 고프로 7은 화면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조금 띄고요. 오즈모 포켓은 손에 딱 쥐면 요 헤드 부분만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카페라든가 뭐 사람들이 조금 붐비는 곳에 가더라도 사실 뭐 고프로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되게 눈에 안 띌 줄 알았어요. 근데 실제로 찍다 보면 이것도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대가리가 위로 툭 튀어나온 게 조금 부담이 돼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즈모 포켓은 손에 딱 파지를 하면은 거진 뭐 저도 시선 신경 안 쓰고 제가 원하는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오즈모 포켓만의 장점을 보면 아무래도 좀 고퀄리티의 영상을 좀 담을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조그만 기기한테 무슨 뭐 고퀄이냐 그런 걸 좀 논하기는 좀 웃기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짐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뭐 시선 처리라든가 그런 게 좀 가능하고요. DJI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하면은 이 안에서 뭐 스토리 모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편집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아주 손쉽게 아주 뭐 전문가적인 느낌의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프로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오즈모 포켓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뭐 페이스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이걸 기능을 켜놓고 찍으면 이 헤드가 저를 인식해서 계속 따라오는 모드가 있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찍으시는 분들 아마 오즈모 포켓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은가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기계적인 안정감이라 그럴까요? 아시다시피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좀 불안정한 게 있어요. 전원을 껐는데 뭐 배터리 방전이 일어나든가 고질적인 단점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. 근데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DJI가 뭐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는지 사용을 하면서 뭐 불편하다, 뭐 버벅된다, 어디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느낌 거의 없이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는 오즈모 포켓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. 고프로 9 번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58만 9천원인데 단품은 55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즈모 포켓은 오즈모 포켓 콤보 제품이 63만 3천원이고 단품이 한 45만원 해요. 근데 제품 구성을 보면은 오즈모 포켓이 훨씬 가성비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. 이상 4개 정도가 제가 고프로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이 부분만은 오즈모 포켓 2의 압승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만 영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. 두 제품 구매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